718 락스터네요. 그렇죠. 락스터가 718로 바뀌었는데 718로 바뀐 거 약간 좀 비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왜 비겁한 거죠? 사기통으로 바뀌었다는 걸 좀 이렇게 미화하기 위해서 옛날 그렇죠. 사기통 스포츠카, 슈퍼 레이스카였던 718의 이름을 약간 좀 약간 좀 갖다 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포르쉐라고 엔진 라인업을 되게 베리에이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차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사기통이라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요즘 다운사이징. 오, 이 차가 뭐예요? 이 차라면 바로 그 차인가요? 파나메라 그 터보 파나메라 4 이하이브리드네요. 네, 이 4 이하이브리드도 사실 퍼포먼스가 강력한 자동차였던 건 분명해요. 네. 이 정도면 뭐 강력해서 한 500마력 되잖아요. 500마력 넘죠? 예. 500마력. 야. 되게 웃긴 게 500마력이 넘는데 그래도 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캘리포를 녹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차에 참 500마력 넘는데 친환경 차.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 차는 500마력 넘잖아요. 예. 저 뒤로 가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 정말 강력한 자동차를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550마력의 터보 엔진이 장착돼 있고 예. 모터가 거기에 136마력의 모터가 전기 모터가 예.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합산으로 680마력을 내는데 680마력이면은 AMG 어지간한 것보다 훨씬 센 거예요. 훨씬 세죠. 훨씬 세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4초. 최고 속도 310km. 이 문짝이 4개 달린 차 이렇게 큰 2.5톤짜리 차인데 310km로 간다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 포르쉐의 이 하이브리드는 이게 참 918 스파이더에 있던 그 기술이 이렇게 쫙 적용이 되면서 네.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뛰어난 모델로 이렇게 역시 포르쉐는 네. 그러니까 918을 괜히 만든 게 아니죠. 맞아요. 918이 조금씩 이런 차들에 녹아들고 있어요. 그렇죠, 918에서 예. 보였던 그 헤드램프라든지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대로 녹아들고 있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기술까지 그렇죠. 포르쉐 특유의 그 계기판에 동그라미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른 포르쉐 같은 경우는 저 다섯 개가 진짜 하드웨어적으로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동그라미 그려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좀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합니다. 포르쉐 다섯 개의 클러스터가 상징이니까 바늘도 그리고, 녹색이에요. 그렇죠. 친환경 자. 680마력의 친환경차. 이게 참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기름을 엄청나게 때울 텐데 그러니까요. 기름 다 태우고서 그렇지만 난 친환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요. 아니 2.5톤인데 2.5톤을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네. 환경 파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디스플레이에 손자국이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면 이거 기분 나쁘지 않겠어? 새 차는 어떻게? 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게 켜지고 나면 안 보여요. 이게 켜지고 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껐을 때만 이 손자국이 보입니다. 그래도 껐을 때 보이는 것도 좀 언짢긴 하죠. 예. 이 차를 여기서 딱 헝겊 같은 거라도 이렇게 닦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이렇게 손자국이 많이 남는 차들의 특징은 닦았을 때 두 배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두 배로 기뻐요. 아, 두 배로 기쁘기 위해서 지문을 열심히 묻히는 거예요. 지문을 남기기 쉬운 소재로 만들었던 거죠. 예, 포르쉐는 그런 브랜드예요. 네. 아, 포르쉐 사랑하게 만드는 차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아, 이 날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날개가 이게 그랜다이저 그 뒷날개처럼 이렇게 샥 네. 나와서. 쫙 펼쳐진다고요? 카이엔 SE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포르쉐가 되게 네.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이제 점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 라인업에 다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카 버전 빼고는요. 그렇죠. 스포츠 트리스모의 뒷좌석 같은 데는 한번 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나메라 뒷좌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스포츠 트리스모의 뒷좌석은 넉넉할 수 있어요. 한번 보죠. 앉아보시죠.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앉아보겠습니다. 예. 자. 뒤에. 자, 소리 와. 마일. 아니, 닫아버리면 어떡해요. 일단 열어주세요.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거 버메스터야. 버메스터 오디오가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랑 이런 우드 트림이 진짜 고급스러워요. 진짜 고급스럽고, 진짜, 포르쉐가 이렇게. 역시 포르쉐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얘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앞좌석이 좀 뒤로 나와 있는 상태긴 한데 아니요 그렇지도 예. 않은데 이게 딱 정상적인 그런 거리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나? 이게 잘못하다 이렇게 콩 부딪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네
뭐 불어로 써 있어서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운드를 조절하는 그런 사운드 양을 조정하는 거예요. 톤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진짜 뒷좌석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아니 거긴 뒷좌석이 아니잖아요. 거긴 뒷좌석이 아닌데 저 아 진짜 어글리 코리안이시네요. 제가 문도 닫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왜 이런 짓을? 자 그러면 안녕 나중에 봐요. 빠이빠이. 자 뒷좌석은 편안하셨어요? 굉장히 넓네요. 안으로 깊어갖고 네. 역시 외관 모델답게. 근데 이렇게 스타일을 잘 살리다 보니까 네. 뒤 라인이 이렇게 굉장히 원만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네. 네. 보통 이제 외관이면 이렇게 가다가 쭉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무슨 쿠페 같은 스타일의 이걸 가리켜서 만약에 이게 메르세데스에서 나왔으면 슈팅 브레이크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절대 슈팅 브레이크하고는 거리가 먼. 어, 진짜 멋있다 근데 이 헝겊대기 하나하나가 색깔이 예사롭지가 않아. 스타일을 굉장히 잘 멋있어. 살린 외관인 것 같아요. 열선이 어떻게 없어요? 열선이 없고 이걸 어떤 식으로 스포일러가 여기 있어요? 아 스포일러가 있네요? 아 다운포스를 높이기 위한 스포일러가 이쪽에 달려있군요. 굉장히 묘한 실내는 뭐 비슷하긴 하네요. 실내는 비슷해요. 아무튼 이게 뭐죠? 스포츠 투리스모 코란도 투리스모한테 이름을 약간 코란도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를 합친 거죠. 그런 건가요?